오늘의 주제, 재능인가 노력인가? 선생님은 재능이 많으신가요? 없진 않았겠죠. 아, 그렇죠. 예. 네. 뭐 당연히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재능만으로 본인이 이 위치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어쩔 때는 조금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 그런 점을 느낀 적도 있나요? 뭐 하다못해 뭐 이건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체적인 것도 사실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로서 남자들하고도 경쟁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혹은 선생님도 손도 안 크다 보니까 손이 좀더 컸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희 이제 영상들 댓글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능과 뭐 그런 것들,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재능이라는 게 뭘까요? 재능이 뭔가요? 재능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같은 거 아닐까요? 타고난 것들. 뭐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 그게 이제 노력하고 같이 합해졌을 때더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능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네. 모차르트라든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완성된 음악을 해온 사람들 혹은 또 키신 뭐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연주를 했었고요. 그런 어린 친구들의 막 엄청난 재능 한마디로 천재 혹은 신동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기하긴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곡들을 성인처럼 만들어내서 제 재능 말고 네. 이제 제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학생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학생들은 연주를 할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게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칠 때는 저도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네. 그거는 그 학생이 가진 또 하나의 재능이겠죠. 그렇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명석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 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얘기를 안 해도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센스 있게 계속 고치는 거죠. 그 아, 부분이 나올 그럼 때마다. 굉장히 이해도가 빠른 친구들이겠네요. 그런 친구들은. 자, 그런 학생들은 이제 머리도 좋고 센스도 좋은. 아, 그렇군요. 꼭 누가 재능이 많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굉장히 다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재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감성적인 재능. 그러니까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고 네. 똑같은 곡을 가르쳐도 이 학생은 음악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음악성이 너무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또 어떤 뭐 좋은 소리를 타고난 학생들이 있죠. 근데 네. 좋은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 네.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굉장히 섬세하고 이쁜 소리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 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소리를 잘못 내는 경우도 잘못 있고. 내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럼 그런 그렇죠. 학생들은 이런 거를 조금 가르쳐 주고. 네. 그리고 굉장히 신체적 조건도 좋고 빵빵 나는 뭐,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학생들은 좀 섬세하고 여린 부분의 디테일한 면이 좀 모자랄. 떨어지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신체적인 거에서 오는 재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다 되는 학생들.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또다 되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고 그렇죠. 약간씩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또 이제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메꿔야 되는 예. 네. 거죠. 아, 그렇군요. 아까 음악성 말씀하셨는데 음악성에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누자고 하자면 예를 들어 뭐 리듬적인 것도 약간 타고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너무 리듬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박치죠, 박치. 박치 학생 경험해 본적 있어요? 박치 학생 네. 있죠? 어땠어요? 잘 고쳐지던가요? 근데 저는 박치 같은 경우는 네. 환경으로서 조금 극복이 된다고 아, 생각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리듬감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좀 따로 해야겠죠. 아, 본인이 네. 그런 공부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음악 같은 거 네. 틀어주면 춤도 네. 잘 추고 그런 끼만은 아, 그랬나요? 어린 아이였어요. 아, 그랬군요. 어렸을 선생님 춤도 췄다고요? 때. 아, 그랬군요. 막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학생이 베토벤 11번을 쳤대요. 따라다라밤빤 따라다라밤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뭐가 이상하더래. 그래갖고 너 한번 내가 칠 테니까 박수 쳐봐. 그랬더니 걔가 따라다라밤 빰 따라다라밤 빰 이렇게 친 거죠, 박수를. 옛날에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숫자를 잘못 세요. 반복되는 음이 나오면 몇 번을 쳐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좀 박시었다 보니까 뭐 다른 소나타를 시키는 것보다 발투시타인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좀 리듬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계속 짠짠짠짠 흘러가니까. 근데 그 친구가 도미미미미 치다가 파샵을 언제 올라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미미미미미 파파 바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세월아 내월아 도미미미만 치는 거야. 파파를 안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사를 붙여줬거든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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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아빠에 올라가라 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상상해봐라 뭐 어떤 장면을 상상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정말 멀뚱멀뚱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 뭘 많은 얘기를 해도 그냥 네.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네 그게 안 먹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넌 이거 고칠 때 어떤 걸 상상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자기의 막 그걸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네. 상상력과 그건 크리에이티브한 학생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학생들 또한 재능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상력 자체가 그렇죠, 타고난 거죠. 좀 많은 그렇죠. 것들을 생각해보고 느끼고 네, 네. 사실 자기가 느끼는 만큼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잘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느낄 줄 아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재능이 그런 재능도 있거든요. 굉장히 습득력이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그렇죠. 빨리 악보를 봐서 빨리 외워버리는 글쎄 그것도 재능인가? 네. 경험 아닌가? 근데 유독 악보를 빨리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외우고 어떤 곡을 줘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만큼 조금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종을 다닐 때는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네. 여기 와서 네. 보니까 악보를 빨리 보는 학생은 찾기 어렵고요. 네. 정상보다 느리게 보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네. 여기 와서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가진 재능이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다. 음악을 굉장히 네. 오랫동안 접했던 사람들이 예종을 갈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피아노를 친 사람들이. 네네. 피아노를 굉장히 짧게 치고 온 학생들은 그게 악보를 좀 빨리 보고 어려운 거죠. 뭐 솔직히 비슷비슷하잖아요. 소나타 같은 네네. 경우는 구조도 비슷비슷하고 네. 이게 소나타를 예를 들면은 20개를 친 학생이 있어. 그리고 소나타를 한 개만 친 학생이 있어. 그러면은 악보를 보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재능이라기보다는 경험치네요. 경험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아,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좀 내가 정말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또 연주력에 대한 재능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쉽게 무대 체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대에서 빛을 네. 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사람들을 이렇게 흡입하는 흡입력이라든지 네. 청중들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 네. 그것은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약간 망치는 케이스가 있고 네. 사실 남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한 욕망을 가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자질이지 않나요? 우리 연주자들한테.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시선대로 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소수의 사람들이 무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청중을 압도하거나 아니면 무대에서 진짜 반의 반도 표현을 못하거나 그건데 네. 무대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재능이 네. 없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네. 근데 무대에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잘하는데 무대만 올라가면 좀 그렇게 무너지는 친구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라고 하기 너무 아깝잖아. 또 평소에 뭐,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진 않아요. 아, 그래요? 연습 부족이죠. 연습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서 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치더라도 네.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악조건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아, 내가 무대에서 자꾸 망친다면 더 해라. 연습을.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망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멘탈적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멘탈적으로 정말 떨리는 거를 아무리 떨려도 내가 무대에서 잘 칠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떨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떨리고 선생님도 떨리고 네. 다 떨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떨렸을 때 네. 그 떨림을 이겨낼 만큼의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량과. 네. 아, 그렇죠. 또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덜 떨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또 그 외에도 많은 재능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능만으로 우리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 없어라고 결론 내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또 애들을 가르쳐 보면 정말 노력으로 이뤄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재능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재능이 있나요?
저는 심지어 우리 애가 조성진처럼 될까요? 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좀 그런 질문을 하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선생님? 아직 모릅니다 이러죠. 아, 아직 모르는 게 정답이긴 해요. 그거 재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네. 우리 애가 그렇게 재능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부모님들은 네. 정말 슬퍼요. 그게 기준이 그리고 대다수가 네. 콩쿨이 안 되거나 뭐 입시가 안 되거나 혹은 뭐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이걸 기준으로 자꾸 재능을 평가를 하는데 네. 그게 재능이 없어서 떨어지고 재능이 있어서 붙었겠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입학까지는 몰라요. 아, 그렇죠. 그게 노력이 커버가 돼요. 재능이 있냐 없냐는 어. 대학교부터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른 접근법인 것 같아요. 제가요? 보통 어린 시절에 얘가 재능이 있나 없나를 많이 생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들 있죠. 네네. 그런 천재들을 제외하고 근데 저는 네. 주위에 그런 천재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뭐 초등학교 정말 어린 학생들 막 네. 천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노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곡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곡 수준이 아직은 그렇죠. 낮고 예. 대학교 입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또 하나가 레퍼토리가 적잖아. 그렇죠. 어렵고 쉽고를 그렇죠. 떠나서 뭐 에튜드 네. 하나, 뭐 소나타 하나 이렇게 치고 네. 막 이러니까 레퍼토리도 쉽고 네. 이 어린 학생한테 우리가 기대치가 낮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노력으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좋은 아, 선생님 그렇죠. 찾아가고 네. 연습 많이 하면. 네. 근데 재능이 있는 거는 네.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나이가 들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지면서 네. 어려운 곡을 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네. 어떻게 때려쳐야 되나? 진짜 재능이 네.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발견 못한 사람은 있겠죠. 네. 근데 그 재능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발견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잠재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능. 네.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잖아요. 네. 근데 노력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기술을 터득함에 따라서 그 재능이 보이는 거지 네.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재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애들을 가르쳐보면서 느끼는 거는 재능이 있다라고 느낀 친구가 뒤통수 칠 때가 많고 연습을 진짜 안 해. 더럽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노력하는 애한테 추월당하는 케이스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제 또래나 뭐 정말 그 당시 저 어렸을 때 막 잘한다고 했던 친구도 지금 사라져 있는 친구들도 많고 어린 시절에 그냥 재능으로 얘가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파악하는 게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그죠? 네. 말도 안 되게 치면서 이 학생이 재능이 있나요? 라고 네. 물어보시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테크닉도 있고 곡의 수준도 있고 네. 이 학생의 수준이 있어야지 제가 그게 판단이 가능한 건데 정말 뉴에이지 이런 곡을 치면 우리 학교 음악적으로 친다고 해서 네. 뭐 우리 자식이 어렵지. 음악성이 있고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쉽게 또 그 천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학부모님들이 네. 우리 애가 신동인데요. 뭐 네. 그런 경우가 하고 아니죠. 그런 얘기 일부러 좀 좀 그 말이 그 말을 하는 게 더 얄미워서 이 정도 치는 애가 깔렸습니다라고 말하거든. 근데 사실이긴 해.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재능의 종류에 대해서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 말고는 아직은 어렸을 네. 때는 알 수 있나. 네. 그리고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물론 테크닉적인 재능도 좀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테크닉은 정말 연습 없이 몇만 네. 할 수가 없잖아. 네. 정말 세계 유명한 그런 정말 대가 같은 연주자들도 연습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천재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피아노 쳐도 그렇게 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대가들, 우리가 네. 천재라고 하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뭐 방고우나 뭐 그런 사람들까지. 네. 네. 그 예술가들이 우리한테 알려지기 전에 네. 있었던 그 긴 무명 생활을 우리가 간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고생 안 했을 것 같다? 노력 안 했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오산이죠. 노력 없는 천재 없죠. 없죠. 불가능하죠. 네. 네.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네. 예를 들면은 뭐 혼자 뭐 키신 랑랑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면 네. 일단 천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들보다 가진 재능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연주를 이렇게까지 멋지게 하기까지의 그 준비 과정을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죠. 그 사람만이 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습량과 스트레스보다 더할 거란 말이죠. 네. 왜 더하죠? 그 음악에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음악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다라기보다 그 연습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고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음악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네. 화가 같은 경우도 그 그림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그린 다음에 지금 걸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천재기 때문에 이렇게 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재능을 갖고 그것보다 더한 뭐 노력과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이제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가의 진면모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예, 제가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무작정 키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갈고 닦아야 돼요. 아, 네. 예, 재능은 네. 갈고 닦아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머리 좋다고 해서 공부 잘해요? 머리 좋다고 노력을 안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건 기본으로 있고 굉장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머리만 좋으면은 뭐예요? 그쵸. 우리도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재능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될 게 절대 아니다. 아, 네. 노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부족한 재능을 노력으로 메꿀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네. 쉽게 나는 재능이 없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따졌을 때는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재능과 노력이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재능과 노력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저 연습했는데도 안 돼요. 뭐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봐봐요. 네. 우리의 선생님들 네. 뭐 혹은 뛰어난 연주자들이나 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노력하면 다 돼. 연습하면 네. 다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아니 나는 근데 그런 말은 안 해봤어. 연습 많이 했는데 못 친다는 말은 안 해봤어. 말이 안 돼. 근데 나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믿어. 그냥 안 한 거야 그게. 이랬는데. 근데 저는 그 기준치가 네.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본인 기준으로 연습해도 안 돼라는 거는 굉장히 하수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하잖아요. 또 노력도 노력의 네. 차이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노력한다는 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한계까지. 네.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일단 본인이 음악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 네. 그게 1순위고 그다음에 될 때까지 하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겠죠. 끈기, 인내력, 집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열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열정이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쇼팽 소나타를 쳐 네. 본인이 연구를 하는 거지 네. 악보 분석도 하고 또 여러 명 치는 음악도 들어보고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쇼팽 소나타야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1순위인 거지 아 그렇죠 다른 네.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 집중도에 관한 네.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모든 열정을 지금 쏟고 있어 그러면은 밥 먹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힘이 없어요. 다른 거를 할 시간도 없고 오, 네. 뭔가 이렇게 정신을 돌릴 힘도 없는 거예요. 네. 오로지 고개만 딱 몰입해 있는 네. 자세. 네. 네. 아, 나 정말 이 이상은 더 이상 못해. 나 이 이상 하면은 나랑 정말 죽을 것 같아. 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태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네. 음악을 중간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둔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그만둘까 네. 말까 막 네. 학부모님들도 막 얘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노력의 과정 중에 네. 집념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의지. 네. 끝까지 해내는 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레슨을 갔어. 네.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어떻게 이제 숙제를 냈어. 네. 그럼 이게 될 때까지 해오는 거. 그게 이제 의지, 집념, 책임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레슨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기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시간인 건데 네, 네. 정기적으로 계속 받다 보면 그게 그냥 생활이자 습관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냥 네. 와 오늘 레슨 하는 날 해서 레슨 받고 또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걸 하나하나 마치 게임에서 레벨을 네. 깨듯이 네.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는 집중력과 집념 네, 네. 그렇죠. 네. 피아노를 공부하는 네. 데 있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한 공부한 학생들이 있어. 네. 일단 그게 A야. 네.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와서 일반 중학교나 네.
일반 고등학교 들어와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B야. 네. 근데 B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A보다 더 열심히 해. 네. 그러면 과연 A를 앞지를 수 있을까? A를 앞지를 수 있을까? 네. 앞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후에. 그렇죠. 네. 근데 당장에 뭐 1년 네.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A를 앞질 수 있냐? 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A가 만약에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 네. 어떤 콩쿨 경험도 많을 거고 좋은 네. 선생님도 훨씬 많이 만나봤을 거고 네. 본인이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음악 네. 연습 방법이라든지 네. 뭐 또 본인이 공부한 곡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B라는 학생이 아 내가 1년 바짝 정말 쟤보다 열심히 했어. 쟤는 좀 놀아. 근데 왜 나는 쟤보다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쉽게 결과를 주지 않죠. 네. 이미 네. 얘 A라는 애는 다 알고 있거든. B보다. 네. 이게 어떻게 음악이 공부가 되고 돌아가는지.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또 바로 자기가 어떤 효과가 안 난다고 재능이 없으라고 치부해버리면 네.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B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당연한 거다. 네. 그거는. 네. 네. 언젠가는 앞지를 수 있겠지만 네. 그 시간이 걸릴 거다. 네. 단기간 목표가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의미가 네.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능은 이제 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네. 보인다. 그게 네. 빛을 발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능만큼.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제로 또 영상을 찍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